MCT 관리를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먼저 밀크 퓨어 클렌징 로션으로 메이크업 잔여물을 깨끗이 제거합니다. 깨끗이 정돈된 피부에 딥 클렌징을 위한 밀크 버블필을 도포합니다. 밀크 버블필에는 아하, 바하, 파하의 최대 시너지 효과를 위한 황금 배합 비율로 피부에 자극 없이 표피의 각질층을 부드럽게 제거시켜줍니다. 산소 캐리어 방식으로 피부의 침투력이 뛰어나고 각질의 탈락과 재생을 도와줌으로써 피부결이 매끄럽고 화이트닝과 보습력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밀크 버블필을 도포한 후 5분 정도 방치합니다. 그 후에 물을 살짝 묻혀 러빙하여 줍니다. 충분히 거품 마사지를 한 후에 깨끗하게 두 번 이상 해면을 이용하여 밀크 버블필을 제거합니다. 깨끗이 밀크 버블필을 닦아낸 후 스팀 타월을 이용하여 한 번 더 부드럽게 닦아줍니다. 깨끗이 정돈된 피부에 pH 밸런싱 토너를 적신 거즈를 얼굴에 도포합니다. 피부의 pH 밸런스를 맞춰주고 피부의 진정과 보습을 주는 단계입니다. pH 밸런싱 토너가 흡수되는 동안 두피 MCT 관리를 진행합니다. 두피의 미세 전류를 통하게 하여 세포 자극을 통해 두피의 세포 활성화와 처지고 정체된 두피에 자극을 줌으로써 두피 순환과 함께 페이스 리프팅에 효과적입니다. 이 관리를 통하여 편두통이 있는 분의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CL톡스 플러스를 이용한 MTS 기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TS 시술 전 후에 MCT 관리를 통해 피부에 생체 에너지, 즉 미세 전류의 자극을 주게 되면 MTS 관리 시 겪게 되는 니들감으로 인한 통증 완화 및 유효 성분의 흡수를 용이하게 하고 시술 후 진정과 재생을 5배 이상 빠르게 촉진합니다. MTS 기기에 마이크로 니들을 사용해서 얼굴 전체에 시술을 하겠습니다. MTS 니들을 0.25mm 길이로 설정합니다. 피부 타입에 맞는 앰플을 선택하여 아주 소량만 턱 아래부터 시술할 부위 전체에 고르게 펴바릅니다. MTS 시술이 끝나고 나면 다시 많은 양의 앰플을 도포합니다. 사열침 기법을 이용하여 특정 부위의 주름을 완화시키는 시술을 소개하겠습니다. 반영구 화장에 사용되는 니들 3P를 이용하여 주름 개선을 필요로 하는 곳에 머신을 잠시 동안 머무르게 합니다. 이렇게 깊이 자극을 준 후에 앰플을 시술 중간중간에 도포하며 시술합니다. MTS를 이용하여 얼굴 전체의 시술이 끝나고 나면 DX8 앰플, 즉 페이스를 진정시키고 염증을 예방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앰플을 에어젯을 이용하여 얼굴 전체에 분사합니다. 니들로 인해 자극을 받은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에어젯 앰플의 양은 1cc 정도만 뿌려줍니다. 남은 믹싱 솔루션 앰플을 바른 후 쿨링하여 진정시키는 단계입니다. 마스크팩을 도포한 후에 20분 정도 기다립니다. 충분히 유효 성분이 흡수되고 나면 팩을 제거합니다. 팩 제거 후 마무리는 DX8 앰플을 에어젯으로 고르게 분사시켜 피부를 진정시킵니다. 마무리 단계의 크림으로는
아리더마의 리주브네이팅 크림을 이용하여 손상된 부위의 재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손상 부위 전체에 골고루 펴 발라줍니다.